뭐 아가 펜타스가 올라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북 올라오네. 여기 애기 머리통만한 꽃송이가 뭉탱이로 올라오는데 하얀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 4, 50개? 작년에 50개? 여기까지 군자 안 하고 또 다른 멋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새끼처럼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데, 이거 모아서 꼽아놔도 이뻐요. 따가자. 이렇게 좋아 좋아요. 이렇게 하얀 꽃이 조그만 송이 모여 있는 게 잡초처럼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슬리니까 이렇게 매년 보면은 이렇게 한참 며칠씩 가요. 이게 물 먹었으니까 싱싱하겠지. 아라의 장화 꽃병입니다. 이제 발이 커서 안 맞으니까 꽃병 써야지. 저기다가 화초도 심고 꽃병도 꽃도 심어놓고. 좋아요. 이쁘다. 오늘 청소 잘했어요. 청소 잘해서 또 분위기가 틀리네. 이게 제다님은 이렇게 가든에 컬러를 주니까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제라늄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테이블에도 분위기를 달리 해줘야 밝게 해주네. 좋아 좋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무탈한 하루 지나갑니다. 바이. 쇼핑 갔다가 아라 데리고 왔어요. 바이바이. 좋다 좋다. 아침에 나왔을 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해야지. 일거리 생기면은 피곤한데 일하기 싫어. 이것도 물속에서 바짝 섞은 어제 후줄근하더니 내 손에 열기 때문에 후줄근하던 게물 먹으면서 살아났어요. 이제는 해뜰때 이게 이제는 다 피니까 좋아 좋아. 우리 아라의 장화가 이제는 할머니 장난감이 될 거예요. 잘 잤냐? 여기 진흙꽃이 있고, 해 따라가던 녀석들이 다날 보고 있네. 돌려놨더니 좋아 좋아. 이렇게 만져주고. 좋다. 너희들이 2차니? 2차구나. 3차. 3차? 3차 올라오네. 여기 3차. 2차? 3차. 오래오래 펴줘라. 좋아요. 100원이야.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기 꽃이 많이 늘었어요. 꽃송이가 요새 컬러가 그냥 보라색, 보라 핑크, 삼총사 모여서 소곤소곤. 100원이야. 이것도 많이 입렬했네. 좋아요. 내가 뜯은 오렌지 갈라꽃. 저 우리 애가 불안한데? 뭐 간신히 걸쳐있네. 너도 다 이렇게 따라서 가느라고 허리 굽었어. 너무 이쁘다. 오.
하나 있는 거 막 태풍에 날라 사라져가지고 아쉬워 했더니 이젠 두 개 나와서 그대로 지켜주네. 좋아요. 이거 이거 대접받아서 그런지 부드럽네. 밖에는 막 천덕꾸러기들인데 이거 저거 이뻐요. 다 이뻐요. 요렇게 두 칼라 또 이렇게 아이비 제라늄도 칼라가 많으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더 귀하지. 여기 와 이거 하원에서 없다고 했던 그 칼라네. 칼라 아 이거 던져두고 잊어버렸어요. 허야 뿌리가 이렇게 눈만 튀고 안 나오는데 얘는 뿌리 잘 내려서 살고 있는 놈 푹 뽑아가지고 미안하니까 화분에다 옮겨주기. 이렇게 뿌리 내리는 식물은 이렇게 잔머리가 많은 거, 물빠짐이 좋은 거, 포라이트는 2층에 있어서 귀찮으니까 안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이게 이뻐서 이렇게 크면은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콩콩 해줘야 되는데 두 손이 필요해요. 한 손으로 못 들어. 우와 안돼. 두 분이 무거워서 두 손으로 콩콩 두드리고 물 한 번 주면 끝. 간단한 요거 참목 분갈이. 좋아요. 콩콩 내려놓고 흙을 가라앉힌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요. 흙이 다 젖을 수 있게 충분히 주고 흙이 다 마를 때까지 놔두면은 뿌리는 저절로 물 매일 주면은 뿌리는 썩어요. 뿌리 안 내리고 몸이 썩어서 좀 놔둬야 돼요. 이것도 콩 나왔으니까 이제는 바로 나오면 되고 요거는 미루고 옥수수 한꺼번에 그냥 뿌려줬어요. 싹 나오면 갖다가 놓고 이렇게 오늘 또 일 하나 하고 올라가요. 모닝커피 못 먹었어. 그래서 기운이 없어요. 알아뜨려서 내려와서 애들 다 가는 거 보고 즐거운 하루 시작입니다. 거기 가족 사이에 꼈어요. 이제 낀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따로 살고. 아 새빵 사는 사람 있으면은 신경 쓰여. 여기 잎이 떨어진 거 여기 있었네. 저쪽으로 가. 네 엄마 품으로 가서 꽃피는 게 낫지. 네. 이렇게 푹 흙에다가 꼽아 만지고 흙에다가 푹 꼽아 만지면은 돼요. 아 좋다. 이쁘다. 아 이뻐. 이런 털 어쩜 이렇게 보송보송 털이 있는지. 이게 컬러가 다 진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핑크가 아니라 보라색 가까운 이렇게. 이거를 등 돌려놔서 자리 잡으려고 등을 돌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새로 나와서 이렇게 와우 점점 잎이 크게 되네. 크게 나오네. 잎이 크게 졌어. 와
건강하다는 것 같지만 기름잘잘. 너 왜 그래? 기니피그 너 어? 누구야? 이렇게 와 진짜 어 이거 하나 나왔네. 쭉 튀어나왔네. 여기도 오 쑥 튀어나왔어. 벌써 이런 거는 분가시켜도 돼요. 이렇게 손톱이 또 막 흙을 파집고 사니까 아침부터 그냥 에이 할매 손톱 그냥 이렇게 여기 뿌리가 이렇게 좀 이것도 분가시켜도 돼요. 독립할 준비가 돼 있어요. 좋아 좋아. 일찍 일찍 독립해야 돼. 되게 불안해요. 바람 불면 톡 떨어질 것 같아. 걸리는 게 살짝 걸려 있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나 보다. 애들이 좋다. 한입만 난다. 화원에도 이런 거 없더라. 애들만 한 거 없더라. 눈에 한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은 결정장애가 와. 아 시끄러워. 기니피그가 그냥 자꾸 불러요 오라고. 이렇게 딱 한눈에 안 들어오면 결정장애가 돼. 한눈에 딱 들어와야 딱 잡지. 너희들도 첫눈에 반해야 돼. 좋아, 좋아. 그래도 진짜 꽃송이 꽃망울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할머니 손은 가위 손. 그러니 손톱이 남아나나. 우와 와 완전히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겠네. 좋아 좋아요. 적응을 잘 했단 얘기지. 이제 이게 온 게 2주 됐나? 2주? 2주면 적응할 만한 시간 됐네. 여기 꽃분홍 다시 나오네. 이렇게 이런 데서 잘라서 삽목해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 보험 들기는 잘 커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꽃봉오리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꽃봉오리 피고 친 거네. 놓고 바닥에 흘리면은 치워야 되니까. 아라가 물을 열심히 줬나? 아이고 물이 말랐잖아. 또 잊어버렸지 또. 새로 뿌리 내려 새로 새순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즐거움도 커요. 어 좋다. 좋아 좋아. 요게 양파물이에요. 밤새 어제 그저께니까 이틀 동안 담갔더니 이렇게 노란 물이 나왔어요. 이거를 배고픈 애들한테 물을 한 주전자씩 보약으로 줄 거예요. 양파 껍질물 좋아요. 이게 보약입니다.